날씨가 선선해지면 생각나는 그것. 따뜻한 국물 요리, 일본 가정식 나베 요리. 저희는 토리요세라고 여러 지역의 유명 가게의 맛을 가정에서 즐길 수 있어요. 큐슈 하카타에서 유명한 모츠나베와 미즈타키, 인터넷이나 전화 주문이면 짜잔! 이런 식으로 배달되고요. 내용물은 먼저 조리법이 적혀있는 설명서와 마늘집, 붉은 고추 그리고 메인 모츠. 모츠나베는 소 막창구이의 국물 요리라서 진공 포장된 소 막창과 그리고 국물 엑기스가 들어있어요. 여기서부터는 저희 남편식 다시물 내는 방식입니다. 찬물에 다시마를 넣고 약불에 천천히 온도를 높여 끓기 전에 다시마를 건져냅니다. 거기에 가쓰오부시 다시팩을 넣고 약불에 천천히 우려내고 살짝 끓으면 다시팩은 건져내고 마지막에 요리술 넣어 살짝 끓여 완성시킵니다. 이제 야채를 준비해요. 양배추와 모츠나베 필수 부추도 준비하고 마늘도 많이 들어가면 맛있어요. 아이들이 모츠를 잘 못 먹을 수 있으니 두부도 넣어요. 아까 정성 들여 만들어둔 다시물에 스프 엑기스 넣고 해동된 모츠, 소막창도 넣고요. 마늘 슬라이스한 거랑 두부도 넣고 야채 얹어 아이가 같이 하고 싶어 하네요. 조심조심 그리고 면, 일본 납작 당면 쿠즈키리라고 하고요. 이것도 넣고 일본식 국물 요리의 즐거움은 응용 오케이예요. 각자 좋아하는 재료 추가할 수 있습니다. 1차적으로 건져 먹고 2차로 납작 우동면을 추가해요. 나고야의 명물 키시멘입니다. 맛있겠죠? 후루루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이상 일본 가정식 소소한 팁의 일소 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